오직 서울대병원 TV에서만 만날 수 있는 하나뿐인 보물 같은 컨텐츠 정상회담. 그럼 지체 없이 오늘 함께 하실 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서울대학교 병원 정신건강의학과 박지은 교수님 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함께 얘기할 주제, 이거 사실 제가 제일 얘기하고 싶은 주제이기도 했고요. 또 그만큼 궁금한 것도 많은 그런 주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오늘 함께 얘기해 볼 주제와 관련해서 인터넷에도 그렇고 잘못된 정보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된 정보를 좀 전달해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의 주제로 준비해 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첫 번째 힌트부터 볼까요? 보여주세요. 잠깐만요. 왜 저렇게 보는 거야? 어? 눈이? 저렇게 사람 보면 안 되지. 그죠? 네. 예. 두 번째 힌트 공개하겠습니다. 아, 주홍글씨. 누군가에게 따라다니는 꼬리표이고요. 잠깐 눈이 있고 지금 꼬리표처럼 따라다닌다. 여러분 아시겠습니까? 마지막 힌트 보여주세요. 에잉? F? 이게 왜 나와? 예, 교수님은 F? 아유, 그렇지 않았습니다.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저는 있어. 세 번째 힌트인 F, 이것은 바로 정신과의 병명 코드인데요. 병명 코드인 F가 붙는 것이 이제 두 번째 힌트였던 주홍글씨와도 연결이 될 수가 있고, 인생이 F학점처럼 느껴진다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힌트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함께 나눠볼 주제, 교수님이 발표해주세요. 네, 오늘은 우리가 유독 정신과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이유에 대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는 말입니다. 왜 유독 정신과, 이 정신과 가는 걸 두려워할까요? 그래서 오늘 준비한 주제입니다. 벌써부터 기대되시죠? 그럼 먼저 사연 듣고 와서 얘기를 나눠보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는 공시생입니다. 처음 공부를 시작할 땐 정말 패기 있게 시작했어요. 하지만 패기와 이상이 너무 높았던 탓인지 될 것 같은데 계속 문턱에서 떨어지고 또다시 공부하고, 남들은 잘만 하는데 나만 운이 안 따르는 것 같기도 하고, 내 인생은 왜 이럴까 하는 생각에 자존감도 바닥을 치고, 결국엔 우울하고 무기력하고 밤엔 잠도 안 오는 지경까지 이르더라고요. 혼자서는 도저히 지금의 제 자신을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았고, 길고 긴 고민 끝에 그래, 정신과 가서 상담이라도 받아봐야겠다는 생각이 제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더라고요. 그래서 찐친, 친한 친구 한 명에게 얘기를 했는데 친구가 놀라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겠어요? 나 정신과 한번 가보려고. 뭐? 정신과? 안 돼, 가지 마! 가지 말라고? 왜? 아니, 그게 정신과 진료받으면 기록이 남아가지고 나중에 너 공무원 시험 볼 때 불이익 받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 불이익? 혹시나 해서 인터넷에 검색을 해보니 정말 친구 말대로 기록이 남아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글이 있더라고요. 또 그런 글을 보니까 지금까지 열심히 공부한 게 다 소용없어질까 봐 무섭고, 그리고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괜히 죄인 된 것 같고 이상한 사람 된 것 같고, 공무원 시험 준비하는 딸 뒷바라지하는 부모님 생각하니 미안하고, 정말 별의별 감정이 다 들더라고요. 내가 정신과 다닌 걸 아무도 몰랐으면 좋겠는데 누군가가 알게 될까봐 그게 더 무서운 것도 있어요. 정말로 진짜로 아무도 몰래 비밀스럽게 정신과 갔다 오는 게 기록에 남는 게 맞는 건가요? 아, 정신과 진료를 본다는 게 걱정이 된대요. 고민하고 있는 우리 사연자분들 위해서 정답부터 먼저 얘기를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교수님, 어떻게 정신과 진료 기록 남는 게 맞나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본인의 진료 기록은 본인 외의 그 누구도 내 허락 없이 열람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겠죠. 병원에서 진료 기록을 떼어가기 위해서도 본인이 직접 신청하거나 동의를 해야 하고요. 병원이 아닌 곳, 즉 건강보험공단에서 정신과 진단으로 진료받았다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본인조차도 온라인으로는 열람이 불가능하고 신분증을 지참해서 직접 방문해서 신청을 해야 합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좀 전에도 그 말씀해 주셨지만 이 진료 기록은 본인 말고는 못
본다. 그렇잖아요. 근데 왜 이런 걱정을 하는 건가요? 네,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본인만이 열람을 할 수 있는데도 네. 불구하고 이렇게 설명을 드려도 많은 분들이 의구심을 표현하시는 것 또한 저도 이해가 됩니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국가에서 운영하는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에서 나의 진료 기록을 관리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오해를 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또 공공기관 간의 어떤 정보의 교류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라는 의심을 하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요즘에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사인을 할 일이 많은데 내가 잘 모르고 동의를 하게 되면 혹시 기록이 넘어가지 않느냐 이렇게 걱정을 하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지만 이번 기회에 제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담당자께 한번 전화도 걸어봤습니다. 교수님이요? 네, 다시 한번 확인을 받고 싶어서 전화를 해보기도 했는데요. 그 결과 첫째로 모든 건강 관련 정보가 전산상에서 바로 연계되는 일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로 특히 정신과 건강 정보는 채용, 승진, 입시 등의 이유로 공단에서 정보를 제공하는 일은 전혀 없다라는 답변을 받았습니다. 사연을 보내준 공시생이 한 얘기 중에 제 마음을 아프게 한 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괜히 죄인 된 것 같고 이상한 사람 된 것 같고 그런 기분이 들어요.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마음의 치료를 받으러 가는 건데 이게 왜 내가 죄인이 된 것 같고 이상한 사람 된 것 같은 이런 생각이 드는 걸까요? 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인데요. 정신과 치료를 받는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고정관념이 있습니다. 이런 편견, 낙인, 선긋기, 차별 이런 것들에 문제로 이제 정신과 진료를 받으러 오는데 두려운 마음을 갖게 되시는 것 같습니다. 네.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정신과와 관련해서 인터넷을 검색을 해보면 참 이게 맞다, 아니다, 거기에서 100분 토론이 이어집니다. 예. 몇 가지를 찾아와 봤는데, 먼저, 정신과 약물 치료, 효과 있다, 없다. 많은 정신질환에 대해서 뇌의 생물학적인 기전이 밝혀져 왔고 약물치료의 효과성에 대해서도 많이 검증이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같은 우울증 환자라고 하더라도 사람마다 나에게 맞는 약이 따로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이 경험한 효과나 부작용을 이제 인터넷에서 검색해보고 그것을 나에게 적용해서 예측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이게 뭐 약이 다 정해져 있겠어? 이 사람 이 병에는 이거, 이 병에는 이거.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겠죠. 또 있습니다. 정신과 약을 한번 먹으면 이건 못 끊어. 너 계속 먹어야 돼. 저 몇 년째 먹고 있어요. 못 끊고 있어요. 이거 맞습니까? 정신과 질환의 물론 종류에 따라서는 이제 약물 치료의 유지 기간이 좀 다르기는 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경험하실 수 있는 우울증, 불안증, 불면증의 경우에는 약물 치료 후에 호전되는 경우가 많고 감량해서 중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정신과 가는 것을 꺼려하는 이유, 저는 이것도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은데 정신과 언제 가야 하지? 방문 시기를 잘 몰라서 못 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어때요, 선생님? 네, 그런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정신건강의 문제가 겉으로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피검사로 알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병인가 맞나? 뭐 이 정도의 문제로 도움을 받는 게 맞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잣대는 두 가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첫째는 나 스스로의 괴로움, 불편감이 얼마나 있는가입니다. 나의 힘든 것은 나만이 알아줄 수가 있고 오직 나만이 힘들구나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그 누구도 힘든 게 아니야 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둘째는 내가 별다른 어려움 없이 유지해오던 나의 일상적인 생활이 정신적인 어려움으로 인해서 달라졌다면 도움을 받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정신과 의사 또한 이 두 가지 잣대를 가지고 치료를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결정을 합니다. 물론 마음이 힘들 때 우선적으로는 혼자 추슬러 보고자 노력도 할 수 있고 스트레스를 해소하는 활동을 해볼 수도 있고 가까운 사람과 이야기를 나눠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마음이 힘들고 원래 나의 생활로 돌아가기가 힘들다면 너무 오래 지체하지 마시고 정신과 상담을 받아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럼 교수님이 생각하는 정신건강의학과의 진입 장벽은
또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또 많이 얘기하시는 것이 치료 비용을 걱정하시는 경우도 있는데요. 네, 정신과는 상담도 하고 아무래도 진료 시간이 기니까 비싸지 않을까 생각을 하십니다. 네, 하지만 최근에 정신과 진료비의 본인 부담금이 많이 인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급의 경우 재진을 기준으로는 몇천 원 정도의 진료비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들을 위해서는 국가에서 치료비를 지원하는 사업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그 고통을 숨기기보다는 다른 질병들처럼 치료하고 극복해야 된다는 인식이 확대돼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런 생각에 교수님도 동의하시죠? 물론입니다. 그래서 조금 더 보태면 정신과에서 어떻게 진단하고 치료하는지는 전혀 비밀스러울 필요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실 제가 가장 바라는 바는 여러분들이 정신과에 찾아오시는 여정이 힘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근시가 있어, 나는 알러지가 있어, 나는 소화가 잘 안 돼, 이렇게 하는 것처럼 나는 우울증이 있어 라고 말할 수 있고 아무렇지 않게 도움받으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들 이렇게 두 팔 벌려서 기다리고 계시니까 꼭 방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함께한 모든 시간이 저에게는 정말 뜻깊은 시간이었는데 우리 구독자분들도 그러시죠? 전 그렇게 믿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들 안녕히 계세요. 안녕!